사실 옛날 세션 기타는 그런 게 많았어요. 진짜 다재다능한데 특기 없는 기타들 그죠, 정말 그죠, 많았거든요. 제게 대표적으로 그런 기타예요. 정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근데 이건 다재다능하지만 기타가 녹음이 개성도 있다는 얘기죠. 네. 기어 타임즈. 네, 피에조 픽업이 이렇게 좋은지 저 몰랐습니다. 네, 이 기타로 기타 교체 없이 그냥 쭉쭉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내쉬 기타 하면서 세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잖아요. 오늘은 기타 자체에 앞에 세션맨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 12번 프렛에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세션맨. 이게 이런 기타로 세션을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레코딩용 세션 기타의 개념들도 요즘 계속 바뀌어 가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뭘로 녹음을 한다고 해도 이제는 이상할 게 없는 게 됐어요. 사실 옛날에는 그 녹음이라는 게 제가 이제 작곡가로 데뷔했을 때만 하더라도 2011년, 12년 요때 이제 처음으로 대중음악을 썼을 때 그때는 기타 세션이라는 게 이만큼 장비 챙겨갖고 녹음실에서 거기다 꽂고 실제로 작곡가와 소통을 하면서 엔지니어가 받아주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게 만약에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어떤 뭐 작곡가들끼리 그 회사의 아티스트 앨범을 만드는 일이다라고 하면은 그 앨범을 하나를 통째로 치러 작곡가가 와서 거기서 이제 그 대표 프로듀서 거기서 이제 경력이 오래된 작곡가가 디렉을 아예 전담하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 일선에 있는 선수들끼리만 소통을 하면서 진행이 됐었던 레코딩이 대부분이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떤 시대가 됐느냐? 애초에 기타리스트가 녹음 장비 다 싸가지고 녹음실 가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잘 없죠. 이제 보통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고 예. 그리고 아예 기타리스트 작업실에 작곡가가 직접 그죠. 가서 받아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비싼 돈 들여서 녹음실 가야지만 받을 수 있었던 게 기타 녹음이었다면 홈레코딩이 발달을 하면서 주변에 기타 좀 잘 치는 친구랑 같이 그냥 작업실에서 이렇게 저렇게 막 시도해보고 만들면서 그걸로 앨범을 그냥 내는 경우가 점점 많아져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던 일선에서 하는 기타 세션이라는 이 포맷 자체가 되게 흐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써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친구랑 같이 집에서 뭘 만드는데 얘가 써가 있든 타일러가 있든 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소리라는 것에 대한 개념도 점점 바뀌어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답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선택이 어려워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뭔가 약간 아 저렇게 해야지만 대중음악이 되는 거고 저런 곳에서 꼭 저런 돈을 들여야지만 뭔가 그래.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선입견을 가지실 필요는 없는데 대신에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걸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연구를 좀 열심히 하셔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뭐 시행착오는 좀 있겠습니다. 시행착오는 있겠습니다만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새로운 것을 찾겠다는 그런 느낌으로 좀 이 기존의 틀을 좀 벗어나는 시도를 많이 해보는 게 좋은 시도, 맞습니다. 좋은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결론은 뭘로 녹음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녹음용 기타, 세션 기타, 비싼 기타의 신화에 굳이 빠질 필요 없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이 이제 세션맨 톰 부커백 시그니처인데 사실 이 기타 가지고 10년 전에 녹음실 갔으면은 그 뭐냐? 이런 소리 분명히 했을걸요? 거기 작곡가 형들이 야 뭐야? 가서 저기 딴 거 갖고 와 분명히 이런 얘기를 기타 이렇게 벙벙거려? 그때는 사실은 그 좀 특이한 기타 갖고 다니는 형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워시번이나 PRS 그때 가져가면은 작곡가들이 약간 의아했어요. 야 이거 말고 그래도 예전에 쳤던 거 앤더슨으로 쳐주면 안 되냐? 타일러 갖고 오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오히려 작곡가가 꼰대 소리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사람 되죠. 맞아요. 요즘 시대 왜 자꾸 이게 왜?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런 거죠. 왜 앤더슨?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 아직 세션으로서 뭐 전혀 뭔가 기량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 기타나 막 갖고 가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치는 사람이 그래야 설득력이 있는 거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톰 부커백이라는 기타리스트는 요즘 굉장히 핫한 기타리스트. 뭐 요즘뿐만이 아니고 예전부터 뭐 700개가 넘는 이제 앨범에 참여를 했었던 아주 유명한 기타리스트인데요. 톰 부커백이 이제 세션맨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스티븐 타일러, 키스 어반 빈스 게일 그리고 윌리 넬슨 등 아주 유명한 아티스트들하고도 협업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장르가 대단하죠. 네, 그렇죠. 장르가 아주 다양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세션맨이라는 이름을 쓸만하죠. 어떤 장르에든 대응할 수 있는. 이분을 이제 유튜브에 찾아보면은 501 코러스 에코라는 채널이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구독자가 지금 11만 명.
동영상만 1000개 정도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재밌는 그 시리즈가 있습니다. 홈스쿨링이라는 그 세션맨이 되는 팁과 요령 같은 걸 얘기를 해주는 그런 컨텐츠 시리즈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톤 부코백이 사실 이미지는 기타리스트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예. 뭐랄까 술 덜 깬 아저씨 같거든. 그냥 아직도 숙취가 있는 거 같고, 예. 그 홈스쿨링 할 때 보면 옆에 막 맥주 한 반병쯤 남은 거 세워놓고 앵글도 막 진짜 대충 하는데 그 이제 연주 시작하면은 그 약간 맛깔나는 그 느낌 있잖아요. 아, 그렇죠. 야, 저 아저씨 고수네, 찐고수네 이런 느낌. 그래서 뭐 어쿠스틱도 치고 네. 스트랩도 치고 뭐 다양한 이제 뭐 팁들이나 되게 인간미 넘치는 그런 컨텐츠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 세션맨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가서 한번 보시면 또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저 술 덜 깬 아저씨가 되게 좀 약간 게을른가 봐. 기타를 그 뭐 바꾸고 이러지 않고 이걸로 그냥 다 하는 거야. 아. 그렇습니다. 오늘은 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에조 활용도도 굉장히 네, 높고요. 네, 사운드가 기존에 우리가 알던 레코딩 전용이라는 그런 느낌에서는 좀 많이 세계관이 다르기는 한데 이제 이런 기타로 과연 우리가 어떤 식으로 녹음을 활용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또 들으면서 한번 구상을 해보시면은 좋은 접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469만원이고요 메이드 인 저머니 역시 듀젠버그죠. 네? 전장 104cm 무게는 3.38인데 여기 두께가 그 옆면만 딱 재면은 44인데 위쪽에 이제 아치탑 아치백이 다 있고 피가드까지 올라가 있어서 전체 너비를 보기는 좀 어려워요. 한 60 정도 됩니다. 60은 61. 재기 힘들겠는데. 12프렛 띠뚤레는 79mm로 두툼한 편이고요. 탑은 라미네이티드 퀼티드 메이플 탑에 바디는 라미네이티드 플레임 메이플 PUR 라커 피니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우와, 우와. 넥은 3피스 플레임드 메이플 그러네요. 미디엄 D쉐입 넥이고요. 헤드머신은 듀젠버그의 오픈 Z 튜너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저거 아주 멋있어. 여기서 네, 듀젠버그에서 볼 수 있는 좋은 스펙 중에 하나죠. 네, 너트는 듀젠버그 커스텀 너트고요. 너트 너비는 42.5mm입니다. 010 게이지 스트링 올라가 있고요. 지판은 인디언 로즈우드 지판 공률반 지점 305mm, 스케일 길이는 648mm입니다. 픽업은 듀젠버그 그랜드 빈티지 험버커. 이것도 듀젠버그의 아주 유명한 픽업이죠. 픽업이죠. 그랜드 빈티지 험버커 두 개의 피에조가 하나 따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예. 컨트롤은 원 볼륨 원톤 3웨이 픽업 셀렉터에 피에조 스위치도 달려 있습니다. 피에조 소리가 하나가 아니에요. 네. 브릿지 듀젠버그 스틸 세들 피에조 브릿지까지 장착이 된 네. 모델입니다. 우와.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이 그랜드 빈티지 픽업이 우리 그 듀젠버그의 또 아주 유명한 대표 모델 있죠. 스타플레이어 TV에서도 네. 볼 수 있는 픽업 세트인데 PAF 험버커의 기반을 두고 있지만 고음의 반응성이 굉장히 좋고 명료한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서 팝적으로도 활용도가 충분히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이런 험버커 픽업에 이렇게 치면 약간 좀 뭉치게 들리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죠. 고음까지 이 험버커도 너무 저가지 않고 저음이 강조되지 않고 적당하게 피에조 사운드 들어볼게요. 어우 깜짝이야. 아까 줄이니까 네. 그냥 이렇게 돼 이렇게 되는군요.
그냥 순식간에 그냥 다시 재즈 기타가 어 이런 느낌으로도 쓸 수 있겠네요. 피에조에서 톤 줄이는 방식으로 맥주 마시려고? 괜찮다. 어 좋아요. 피에조도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샬로 바꿔볼까요? 네. 좋습니다. 팬더로 바꾸고요. 깔끔하네요. 깔끔. 네. 깔끔하다 진짜로. 야 좋다. 진짜 좋다. 확실히 이게 한국의 이제 세션 기타 사운드가 이제 우리가 배우고 답습하고 이제 선배들이 쫓아갔던 게 이제 뭐 마이클 탐슨 형님이라든가 란도 형님, 스티브 로카스 이런 식으로 많이 가다가 그죠. 근데 외국에는 이미 사실 그것도 하나의 장르적인 아니면 어떤 시대를 관통하는 세션 유행의 어떤 또 부분이었고 뭐 완전 전혀 다른 장르인데 폴 잭슨 주니어 같은 세션맨 기타리스트도 있고 이런 게 이제 외국에는 이미 옛날부터 뭐 컨츄리는 컨츄리 쪽으로 막 세션 많이 하시는 분 계시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거보다는 좀 되게 한정적으로 있었는데 이제는 아까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넷시에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장르도 다양해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타가 세션맨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고 세션맨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는 조금 좀 덜 어색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특정 장르를 파고 그쪽 장르에서 또 잘 팔리는 기타리스트가 되는 네. 뭐 그런 맞습니다. 것들이 자연스럽지 않나. 이제는 뭐 세션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뭐 세션에 뭐 걸맞은 어떤 특정한 연주 스타일이나 사운드가 있다기보다는 자기가 잘하는 장기를 레코딩에 녹여낼 정도의 기량이 완성이 된다면 그게 이제 뭐 세션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기타든 간에 정작 중요한 거는 내가 무슨 기타를 사느냐가 아니고 내가 특정 장르를 진짜 녹음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연주할 수 있느냐
가 더 중요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은 좀 더 취향은 자유롭게 하지만 연습은 더욱 빡세게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북코백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은총 씨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네. 할게요. 뿅. 습니다. 선생님도 한 줄 평 드릴게요. 내쉬 그 험싱엄 기타 때 저런 말씀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 스위스 아미 나이프로 네. 회를 뜰 순 없지 않습니까? 그죠. 회 칼이 따로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아웃도어에서 뭐 하려면 이런 게 따로 있어야 되는데 요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회 뜰 수 있는 스위스 아미 나이프.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하다 보면은 사시미도 하나 나와요. 얇게 얇게 되는 거. 좋아요. 저는 글쎄요. 그러니까 이 기타 보면서 아까 사운드적으로 느낀 거 중에 하나가 저음부터 이렇게 고음까지 엄청 풍성하다기보다는 어떤 영역이 좀 깊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그래서 장르의 다양화 속에서 어느 하나를 어떤 봄주를 좀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다재다능한데 어떤 부분도 특출나게 잘한다 이렇게. 네. 아 좋습니다. 네, 특징이 있다. 사실 옛날 세션 기타는 그런 게 많았어요. 진짜 다재다능한데 특기 없는 기타들 정말 많았어요. 제게 대표적으로 그런 기타예요. 정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다 되는데 뭔가 다 안 되는 것 같아. 기타가 녹음이 돼 있군. 맞아요, 딱 그런 느낌. 근데 이건 다재다능하지만 기타가 녹음이 돼 개성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런 부분들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녹음용 기타의 새로운 정의 이렇게 드릴게요. 스카드 하겠습니다. 네, 스카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4, 가성비 14, 편의성 17, 디자인 17, 82점 높은 점수 나왔습니다. 은총씨 사운드 33, 가성비 15,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82점. 저는 사운드 33,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0 해서 81.33, 3명 다 80이 넘었습니다. 네, 좋은 점수 나왔고요. 톰 부코베, 이 아티스트를 모른다고 해도 요새는 그런 기타들이 많아요. 그 아티스트의 팬이 아니더라도 살만한 시그니처 기타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코리웡.
네, 코리옹도 그렇고요. 딱 네. 누르면 4단으로 딱 그렇죠. 그죠. 그래서 뭐 아티스트를 몰라도 사기 좋은 세션맨 네. 톰 부커백 시그니처 오늘 같이 잘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레츠로 한번 가볼게요. 그레츠의 일렉트로매틱 시리즈인데 가격대는 이제 100만원대 중반이에요. 그레츠 기타 2대 연속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총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매일매일 키어타임스.